남들이 보기엔 마냥 해맑은다. 그런 나에게도 함부로 말할 수 없는 마음속 깊은 상처가 있다. 올해는 엄마 아빠가 이혼한 지 3년째 해. 그 당시엔 질풍노도의 중학생 시기여서 나 자신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하지만 벌써 고3이 되었고 혼자 생계를 책임지는 엄마를 보면 내가 엄마를 위해 뭘 할 수 있는지 자꾸 생각하게 된다. 요즘 나는 내 미래에 대해 고민 중이다. 악몽을 자주 꾸는 편이었는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웹툰을 보고자 하면 편안히 잠을 잘 수 있게 되면서 어느샌간 나도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림을 그리는 웹툰 작가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가족을 혼자 책임지는 엄마를 보면 이 꿈은 포기해야 되는 꿈 같다. 루리아니? 할머니, 나 오늘 학교 자습 시간에 그림 그리다가 쌤한테 혼났어. 너 또 만화 그리다 걸렸구나? 만화 아니고 웹툰이야, 할머니. 아, 맞다. 다음 주에 학교에서 장래희망 조사한대. 어, 그럼 우리 루리는 웹툰 그리는 사람이라고 하겠네? 근데 아니야. 어? 엄마 왔다. 다녀왔습니다. 엄마 왔어? 어, 오늘도 되게 피곤하네. 저녁은 먹고 왔냐? 어, 먹었어. 들어가서 좀 쉴게요. 할머니, 나도 이제 공부하러 갈게. 웹툰 작가 하려면 좋은 아이디어랑 비싼 장비도 많이 필요할 거고, 웹툰 작가가 돼도 유명해지려면 운빨도 필요할 거고, 안 유명해지면 돈도 많이 못 벌 텐데 내가 할 수 있을까? 아, 진짜 모르겠다. 할머니한테 가봐야지. 할머니, 저? 루리 왔어? 할머니한테 할 얘기라도 생겼나? 할머니, 있잖아. 아까 꿈 때문에 그런 거지? 나 웹툰 작가 해도 될까? 사실 웹툰 작가는 안 유명하면 돈도 많이 못 벌고 언제까지 엄마가 우리 책임지게 할 순 없잖아. 그냥 공부 열심히 해서 더 안정적인 직장 갖는 게 맞는 거겠지? 루리야, 너 이름을 누가 지어줬는지 알아? 할아버지 아니야? 근데 이름은 갑자기 왜? 할아버지가 지어준 거 아니야. 우리 룰이 하고 싶은 거 다 이루라고
엄마가 지어준 거야. 진짜 우리 루리가 하고 싶다면 엄마도 당연히 응원해 줄 거야. 할머니도 마찬가지고. 엄마한테는 아직 말 못했지? 왠지 엄마 앞에서는 입이 잘 안 떨어져. 엄마 회사에서도 신경 쓰이는 일 많을 텐데 나까지 엄마 신경 쓰이게 할까 봐 그런가 봐. 아유, 우리 손녀딸 다 컸네. 엄마 생각도 이렇게나 많이 하고. 마침 내일 룰이 생일이니까 할머니 말 믿고 엄마 퇴근해 오면 얘기해 볼래? 알겠어. 할머니, 항상 고마워. 다녀오겠습니다. 놀았어? 응,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았어. 할머니도 룰이 생일 선물 있는데. 진짜? 뭔데? 우리 룰이 대학 들어가면 예쁘게 신어. 남자친구랑 데이트할 때도 신고. 우와, 진짜 예쁘다. 할머니, 내년부터 이것만 맨날 신고 다닐게. 마음에 든다니 다행이네. 이제 이 선물 다 방에다 가져다 놓고 얼른 밥부터 먹자. 근데 엄마는? 엄마는 오늘 좀 늦는다더라. 먼저 저녁 먹고 있으래. 어, 그래? 오늘은 다 같이 먹고 싶었는데. 그러게. 엄마는 대체 언제 오는 거야? 그러게나 말이다. 오늘도 일이 아주 바쁜가 보다. 그래도 오늘은 내 생일인데. 다녀왔습니다. 엄마 왔어? 오늘 무슨 날인지 까먹은 거 아니지? 오늘 룰이 생일인 거 당연히 알고 있지. 그럼 오늘 조금만 일찍 퇴근하지. 오랜만에 다 같이 저녁 먹고 싶었는데. 엄마도 같이 먹고 싶었지 당연히. 그런데 룰이 네가 이제 애도 아니고 엄마 일이 중요한 거 너도 다 알고 있잖아. 엄마는 가족보다 일이 더 중요해?
너 엄마 마음을 정말 몰라서 이러는 거야? 엄마 마음? 엄마는 내가 요즘 무슨 생각하는지 알기나 해? 루리야! 이 시간에 어디 가! 엄마, 내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룰이 아빠랑 헤어지고 내가 우리 가족 책임져야 하니까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너무 룰이한테 신경 못 써줬나 봐. 너 요즘 일 많이 바쁜 거 힘든 거 루리도 다 아는데 오늘이 생일이라서 좀 기대를 많이 했나 봐. 루리가 다 큰 것 같아도 아직 엄마 손이 필요할 나이잖아. 하긴 나도 이 나이 먹도록 엄마 도움 받으며 살고 있는데 루리는 내가 더 필요하겠지. 주아야,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 너도 엄마가 처음이잖니.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루리하고도 편하게 얘기해봐. 아, 요새 루리가 새로운 꿈이 생긴 것 같더라. 루리 들어오면 잘 얘기해봐. 알겠어요. 내가 너무 심했나? 아니야, 오늘은 엄마가 너무했어. 엄마, 나 다음 주에 학교에서 장래희망 조사요라는데 뭐라고 쓰면 좋을까? 민정이 너가 하고 싶은 게 뭔데? 원래는 애기들 좋아해서 유치원 선생님 하고 싶었는데 요즘은 친구들 고민 상담해주는 게 재밌더라고. 그래서 심리상담사 할까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어. 민정이 너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최고야. 엄마는 무슨 선택을 하든 늘 응원할게. 나도 엄마랑 평소에 저렇게 편히 대화했으면 오늘처럼 안 싸웠겠지? 엄마 힘들까봐 내 얘기 안 한 게 오히려 독이 된 것 같아. 오늘 엄마한테 화내지 말고 좀만 참고 대화로 풀걸. 엄마도 화 많이 났겠지? 할머니도 걱정하시겠다. 이제 들어가야겠다. 가서 엄마랑 할머니한테 먼저 사과해야지. 엄마랑 얘기도 잘해보고. 시간이 너무 늦어서 먼저 주무시라고 했어. 아, 그래? 하긴 내가 좀 늦긴 했다. 엄마, 오늘 일은 내가 미안했어. 루리야, 이리 와서 엄마 옆에 앉아봐. 엄마가 아빠랑 헤어지고 가족들한테 너무 소홀했던 것 같아. 너도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이 많았을 텐데 혼자 담아두느라 힘들었지. 엄마가 미안해. 엄마 있잖아. 내가 요즘 하고 싶은 일이 생겼었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엄마 짐을 덜어주지 못할까봐 말을 못했어. 루리야, 네 이름이 왜 이루리인지 알아? 할머니가 말해줬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이루라고 엄마가 지어줬다며. 맞아. 엄마는 신경 쓰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했으면 좋겠어. 엄마는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행복한 게 제일 좋아. 그럼 나 웹툰 공부해도 돼? 웹툰? 그럼! 또 우리 루리가 엄마 닮아서 그림도 아주 잘 그리지? 나중에 웹툰 완성되면 엄마 제일 먼저 보여줘야 돼. 알겠어. 고마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12시 지나기 전에 선물 줘야 되겠다. 생일 축하해 우리 딸. 오늘의 일기. 19년 인생 중 가장 불행할 뻔했던 생일이 가장 행복한 생일이 되었다. 앞으로도 날 응원해주는 엄마랑 할머니